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개비 행복마을 78대 대표 이고은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주민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로 된 활동을 이제 하였고, 4.16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생활정치 모임도 있고요. 학습을 좀 이렇게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의 모임도 있고, 아, 나는 좀 가벼운 책 모임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유희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이 돌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밴드가 있어요. 그쪽 밴드에 공지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밴드를 잘 보셨다가, 아, 나 이거 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이 의왕 자원순환 가게가 지금 부곡 동사무소에서 처음 이제 1호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진행을 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마침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우유팩을 모으는 사업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종이팩은 우유팩을 종이팩이라고 하고, 종이류는 박스나 그리고 뭐책 같은 이런 류를 저희가 이제 종이류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종이팩이 너무 좋은 펄프지이기 때문에 이게 재사용했을 때 너무너무 귀한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알게 돼서, 아, 우리 마을에서도 그럼 이 종이팩을 따로 많이 모아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원화가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총 모아진 그 우유팩의 양이 2만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재생휴지로 저희가 교환을 해봤더니 900롤이 넘는 재생휴지를 저희가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우유팩을 우리가 이 동네에서만 해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우유팩이나 종이팩을 다 재사용을 하면 그만큼 나무를 덜벨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들에서 자원순환 가게가, 네,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이 종류가,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잘 씻어서 깨끗하게 가져오셔야지만 재활용이 되니까, 그거를 각그 소재마다 이제 키로수를 다 재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가들은 그 내용을 잘 기입을 하죠. 에코투게더라는 어플이 있어요. 조만간 그 어플이 준비되면 이제 핸드폰에 그 어플을 깔고 똑같이 우리가 카페에서 적립을 받듯이, 네,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산을 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바람개비 행복마을이 지금 8년 정도 그럼 됐거든요. 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를 저희가 풀어보고자 의왕 자원순환 가게를 지금 올해 2021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재자원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잘 깨끗이 씻어 오시고, 우리 지구도 살리고, 작게나마 유가 보상도 받고, 그래서 가게에 큰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또될수 있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자원 문제에 대해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놓지 않고 잘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의왕 자원순환 가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주민분들께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왕시 화이팅! 자원순환 가게 화이팅!